신일상의 진원입니다. 저는 어디로 가냐면 충신교회로 가고 있어요. 원래 같으면은 토요일이니까 수원에 내려가서 이제 사역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오늘은 특별히 충신교회에서 친구 초청 잔치를 하는데 저를 또 불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가서 오늘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될지 또 이제 거기에서 또 간증도 하고 할 텐데 어떤 시간이 될지 참 기대가 되고 설레이는 마음이네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K's 러브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K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충신교회 불림을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긴장되시나요? 모르겠어요. 이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 떨리면서도 안 떨리면서도 약간 걱정되면서도 또 좋으면서도. 아 빨리 애들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맞아. 아이들이 왔을지. 오늘 와서 초등학생들도 알려나? 알지 않을까? 알았으면 좋겠다. 아 지금 무슨 아이돌 같아요 정말. 아, 매니저 같잖아 아까. 매니저. 너무 멋있게 하고 와가지고 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이거 그러면은 뭐지? 그 뭐만 할랬지? 아 이거 언제 쓴 거야? 이런 거? 어제 밤이랑 오늘 아침. 진짜. 오늘 형이 아침에. 응.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 네. 시작합니다.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유튜브라는 걸 하고 있어요. 사실 전도사가 유튜버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지금 유튜브 하고 나서 드림 욕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주변 분들이 많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신 분도 있고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저를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도사를 하면서 유튜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는 남들이 쉽게 걸어가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 걸까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항상 자존감이 낮아지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곤 하세요. 진원아, 괜찮아. 진원아, 충분해. 너는 사랑받기 충분한 아이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나는 너의 잘난 점들을 보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얼른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더 긴 이야기를 나눠주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제가 만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느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멀리 퍼뜨려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요. 택해주세요. 제가 나옵니다. 알겠죠? 네. 이름 안 쓰시고 있나요? 이름 안 쓰시고 있으면 최진원 전도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께서 하나 뽑아주시겠습니다. 자, 이거. 자, 57번 있을 것 같아요. 57번 있어요.
지원 학생, 민지원 학생, 신재부 영화 상품권인데 이번에 자 전도사님께서 직접 하사해 주신 영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자 이제.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그냥 수술로 온다? 자. 문제가 없잖아, 문제가. 뭐가 문제야? 뭐가 나 문제야? 오늘 어떠셨는지?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생각보다 정말로 아이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고 좋아해줘가지고 되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집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오늘 충신교회 초등학생들 친구들부터 고등학교 친구들까지 만나보고 왔는데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시간이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저를 좋아해주고 또 응원해줘가지고 되게 기쁘고 감사했네요. 새로운 경험을 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